지금 보고 있는 소렌토는 이번에 신규 적용한 외장 컬러 볼케닉 샌드 브라운 차량입니다. 소렌토 MQ4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기존 MQ4 모델 운전자로서 둘러본 차량은 일단 디자인 기능 면에서 크게 만족감을 줬습니다. 소렌토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달라진 DRL과 헤드라이트, 전면부 모습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졌고 실내의 모습도 복잡했던 공조기의 디자인에서 심플하고 단순하게 변화했습니다. 또 다소 밝은 느낌의 이전 새들 브라운 컬러의 시트가 좀 어두운 올리브 브라운으로 바뀐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외장 컬러 시티스케이프 그린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고 여러 기능 추가로 만족감이 크지만 아쉬운 부분도 보였습니다. 먼저 지문인식 버튼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두 번째로 공조 인포 버튼을 하나의 터치 디스플레이로 한 것은 사용할 때마다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과 빠른 조작이 어렵다운 점에서 별로였습니다. 세 번째, 일부 선택 사항을 옵션으로 묶어서 옵션 전체를 선택해야 하는 일명 옵션질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에 따라서 비, 눈, 석양, 구름 등 다양하게 표현하던 클러스터의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미 전자제품화되어가는 자동차 내부 환경에서 그래도 조금은 아날로그다운 면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차를 오래 타다 보면 늘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은 주행 중에 좀 더 편한 자세로 주행하고 피로감을 덜 수 있기를 바랐는데 강한 마사지 느낌은 아니지만 운전석만의 은근한 감각에 에르고모션 시트에 살포시 몸을 흔들어대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전기 모터의 출력이 살짝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트림별 변화된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Yes, I'm gonna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